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하늘에서 내린 불.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이 제일 심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네.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울이라는 분을 섬겼을까요? 뭐지? 나쁘다. 이세벨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도록 다그쳤어요. 이죄 때문에 하나님은 몇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어요. 깜짝 놀랐죠? 엘리야가 말했어요. 왕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준다고 했죠? 과연 누가 진짜 신일까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나요? 아니, 섬기지 않기를 원했죠. 모두가 갈멜산으로 모였어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결정을 내리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이라면 하나님을 따르시오. 하지만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다면 바알을 따르시오. 과연 누굴 따르게 될까요? 다음 문제다. 불조명 이란 단어인데요. 바알의 예언자들과 나는 각자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기도를 하겠소. 불을 보내어 이 소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오. 엘리야가 말했어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어요. 맞죠? 바알의 예언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들은 오전 내내 바알에게 기도를 드렸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바알이 잠들었나 보군.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었어요.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의 예언자들은 오후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격하는데도 아무 재미가 없죠.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어요. 소와 뗄감을 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 둘레에는 도랑을 봤어요. 그러고는 도랑이 넘칠 때까지 재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이거 왜 영어로 바꿨지? 잠시만요. 잠깐만. 응. 예언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네. 이번에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어요. 소와 뗄감을 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 둘레에는 네, 여기는 여기만 영어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네. 엘리야가 기도하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불이 소와 나무, 돌을 태웠고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어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엎드려 외쳤어요.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신이시다. 너 태웠다.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린 것은 무엇인가요? 3번이죠. 네, 오늘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잠시만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